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중국의 회사 어드플라이의 포커스 사운드입니다. Imagine a see-through glass panel that creates a private audio experience just for you. Meet Focus Sound, the see-through glass directional speaker. Similar to how a spotlight directs a beam of light, Focus Sound transmits a beam of audio directly to you. Listen. Now, enjoy your private audio zone for workouts, games, and music without disturbing others, even in the same home. 포커스 사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를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개인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투명한 화면에서 소리를 방출하는 독특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좁은 범위로 소리를 집중하고 헤드폰의 필요성을 크게 줄여주어 더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패널을 사용한 깔끔하고 작은 이 스피커는 훌륭한 디자인으로 2023 레드단 어워드에서 수상하기도 했군요. 글래스 스피커 패널을 사용한 방향성 오디오. 방향성 오디오의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회사는 투명한 유리 표면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차별화된 최초의 기기라고 합니다. 포커스 사운드의 특징. 이 스피커에는 좁은 범위로 오디오를 송출하는 작은 진동 유닛을 포함한 유리 패널이 있습니다. 14인치 패널은 알루미늄 프레임에 담겨 있으며 각도 조절을 위한 힌지 스탠드가 있고 투명한 특성 때문에 스피커 뒷면에 가족 사진을 배치해도 오디오 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콘솔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케이블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하는 드라이버 박스가 있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300Hz에서 20kHz로 음압 레벨은 74dB이며 총 왜곡률은 10% 미만입니다. 지금까지 어드플라이 포커스 사운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거실과 같은 트인 곳에서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